안녕하십니까, 홍 차장입니다. 요즘 조기 폐차가 핫해가지고 이제 저희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조기 폐차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문의를 하셔가지고 요 영상을 조금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조금 편집 상태도 조금 많이 안 좋을 거고 그러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좋아요, 구독.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현명하게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, 어떻게 하면 이제 뭐 떼이지 않고 이제 고첩이 저 잘 받을 수 있는지 그런 팁들을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. 네, 일단 첫 번째는 조기 폐차 하실 때 들어가는 비용은 딱 한 가지밖에 없으세요. 성능검사비라고, 이거는 차주님이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어딜 가나 어느 업체를 가나 폐차장을 들어가나 다 들어가는 금액이니까 요거는 그냥 내 부담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. 성능검사비 3만원, 요거 잘 기억하세요. 예를 들어서 제 차가 카니발인데 요거 조기 폐차할 건데 도절비가 얼마나 나오나요? 그러면 폐차장에서 그러실 거예요. 뭐 40이면 40, 뭐 45만원이면 45만원, 40이라고 정하겠습니다. 이거 좀 폐차장마다 좀 격이 있는데 이게 고철비가 40만원 나오고 성능검사비 3만원 공제되세요. 딱 요렇게 나오세요. 그러면 차주님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37만원이 되겠죠? 그렇게 되는 거고, 그리고 그 성능검사비 말고 폐차장에서 요구하는 거는 전혀 없으세요. 아무것도 없으세요. 심지어 무료견인에 무료탁선까지 그렇게 해드립니다. 이거는 37만원 고철비는 무조건 내 통장에 꽂혀야 돼요. 뭐 보조금은 아예 그냥 거론도 안 하고, 그건 어차피 정부에서 차주님한테 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론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. 근데 간혹 가다가 그거 외에 막 말도 안 되는 수수료다 뭐 해가지고 뭐 요구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.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을 막 뒤져봤는데 인터넷에 폐차로 이제 막 이것저것 막 찾아보거든요. 어떤 게 있는지. 근데 들어가봤는데 어떤 집이 그냥 타이어집인데 조기 폐차를 해준다고 이렇게 알선 영업을 하더라고요. 타이어집인데?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뭐 수수료가 10만원,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이건 불법입니다. 바로 신고하면은 큰일 나요. 걔네 불법이고, 이런 수수료를 요구를 하면은 떼이는 겁니다. 이게. 그리고 일단 조기 폐차를 먼저 서류를 먼저 접수를 안 하고 일단 차랑 같이 보내게 되면은 길게는 한 보름?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10일이면 끝나는데 옛날에는 또 TMI인데 옛날에는 막 한 달 걸리고 연초에는 한 달 이상 걸렸거든요. 거기서 이제 또 잘못 만나면은 또 누가 중간에서 또 주차비다 뭐 보관료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. 이것도 응하시면 안 되세요. 뭐 보관료나 뭐 그런 거, 그 폐차장이 뭐 한 달을 갖고 있던 뭐 얼마나 갖고 있던 제 통장에 37만원 무조건 꽂혀야 돼요. 고철비가. 정리를 하자면은 조기 폐차 하실 때 성능검사비 3만원 고고 공제 아닌 이상 다른 수수료는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. 요 개념만 잘 잡으셔가지고 업체 선정을 하시면 되세요. 그래서 성능검사비 3만원 공제하되 고철비 많이 주는 곳으로. 분도 나이 많으신 분들은 못 믿고 이제 막 요구하는 그 서류가 되게 많아요. 뭐 사업자 등록증 달라, 거기 위치가 어디냐. 근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. 이런 거 다 필요 없고, 제가 그래서 이게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. 이게 영업할 수 있는 그 영업사원증입니다. 이게 발부된 데가 한국자동차해체 재활용업협회, 짧게 말해서 그냥 폐차업협회. 자, 요 뒤에 보시면은 이 사람은 정부에서 허가받은 폐차장의 영업 및 말소 등록 신청 대행 사원임을 증명합니다.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의 57항인가? 보시면은 일반인이 폐차 알선이나 영업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. 그거 위반하면은 처벌받습니다. 요거 하나만 보내주세요. 그럼 딱 받으면 괜찮네, 보내. 깔끔하죠. 나이 많으신 분들도 옛날에 이제 막 IMF 때는 막 대포차다 막 그래가지고 막 아무나 가져가가지고 막 차 막 뺏기고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범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체계가 잘 잡혀 있어가지고 이제 협회로 갑니다. 협회로. 예, 협회로 이제 중고차 딜러들도 이제 딜러증 없으면은 중고차 그 매매업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요거 그냥 하나만 딱 보여달라고 하시면 되세요. 여기에 또 소속도 다 나와 있고 하니까. 그리고 여기 이렇게 2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게 돼 있습니다. 사원증자랑 너무한다. 이게 없으면은 이제 이게 없으면 중개자가 되는 건데, 근데 중개자가 또 무료 봉사자는 아니니까요. 예, 요 정도 말씀드리면은 뭐 충분히 아실이나 믿겠습니다.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폐차장 선정하는 방법하고
이제 떼이지 않는 방법, 뭐 팁이라면 팁을 드렸는데, 잘 선정하셔가지고 이제 6월 1일부터는 이제 총 중량에 상관없이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되는 5등급 차량들은 다 단속하니까 카메라로 뭐 조기폐차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저감장치 준비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홍차장이었고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